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고향 대구 경북 선후배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또 꿈꾸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 위에 큰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좋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후배님들이 그렇게 좋은 길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을 고향 대구 경북에 좀 나눠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 가지 고향이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신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힘을 받아서 대구 경북은 어렵지만은 굳건히 지키고 있고 또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서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길 위해서 저와 우리 이철희 지사님이 손잡고 대구 경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새로운 시대, 번영의 시대, 대한민국의 중심에 다시 우뚝 서는 시대에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50년도에 우리나라 첫 인구 통계를 냈을 때 2천만 중에 320만이 살았습니다. 그래 15% 넘게 살았는데 지금은 약 1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5%가 되면 얼마가 돼야 되느냐? 800만이 가까이 돼야 됩니다. 750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250만 정도를 우리가 더 찾아와야 당초의 본전이 됩니다. 경상북도는 원래 한 해에 15,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자연 감소가 7,000명.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취직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이 청년들이 한 만여 명 됩니다. 그럼 우리 기록학원이 따지니까 사회적 감소가 한 8,000명. 그럼 15,000명이 경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왜 떠나느냐? 일자리 때문에 떠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만드는 일이 경상북도 대구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대구 경북이 이렇게 처진 이유가 농업 시대는 우리가 앞장서서 잘했습니다. 산업화 시대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세계화 시대 되면서 우리가 처지기 시작해서 지금 완전 변방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로 가는 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은 대구공항을 물류공항으로 만들 수 있는 통합신공항으로 만드는 일이 우리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대구공항을 경북군이나 의성에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계기라 생각합니다. 거기를 위해서 모두 힘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이상택 매일신문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도민 여러분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시도민 또 우리 선배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이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역시 뚝심이 있고 의리 있고 일관성 있고 또 애국심이 있던 우리 대구 경북의 자랑스러운 그 전통은 또 그런 정신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망도 하신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제 한 1년 반 지났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셔서 나라 전체가 좀 잘 되면 대구 경북도 또 여러 가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뒷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거기서 또 밥 먹고 있는 저희들 처지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많이는 모르고 저하고 저 우리 김영기 실장 또 막간 기재부에 또 예산을 담당하는 구윤철 차관도 왔습니다. 저희들 일 좀 시키고 나중에는 좀 도와도 주고 박수도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았고 새로운 것도 많았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저희 비대위 활동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적 쇄신하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인적 쇄신이 먼저가 아니고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비전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경제 비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평화의 길 자유한국당 나름의 어떤 평화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정부 여당이 야당을 보고 비판을 위한 비판한다. 대안 없는 비판한다. 이 소리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자유한국당에서 정부 여당을 보고 대놓고 가가지고 매일같이 토론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안 나서고 있지만 말이죠. 그만큼 내실이 다져졌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운 인적 쇄신 오늘 막 지금 제가 새로운 그 당협위원장들 그 임명하는 안을 의결해 놓고 왔습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이 한 해 저는 자신합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더 이상 고향 분들 그 기대 저버리지 않고 더 새로운 정당으로 나타나서 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고 지원해 주시면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데 자유한국당이 앞장을 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